안녕하세요. 이짤문혜님입니다. 자, 오늘은 이따가 저녁에 먹방에서 먹을 또 수육을 먼저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육은 아주 궁금하실 거예요. 근데 이거 제가 레시피를 써도 되는가 모르겠는 게 인터넷에 나와있는 그거라서 이건 제 레시피가 아닙니다. 자, 일단은 자 채소를 씻어놨습니다. 씻어놨고요. 이제 파는 좀 도톰할수록 좋고 마늘도 좀 도톰할수록 좋은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보시면 이것도 좀 듬성듬성 썰어주셔야 돼요. 너무 크게 말고 한 요 정도? 오! 오이씨! 너무 한꺼번에 잘랐나? 요렇게 듬성듬성 이 써는 게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듬성듬성 요 정도 크기로 넣고 칼집을 냅니다. 칼집을 이렇게 이렇게 한입거리로 칼집을 내셔야 돼요. 오, 이거 진짜 맛있겠다. 칼집을 내시고 어머 이 고기 썰리는 소리 보소.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리세요. 이렇게 올리시고 1000g 소금을 중간에 조금씩 중간중간에 넣어주세요. 이렇게 조금씩 넣어주시고 이렇게 위로 올려주시고 여기다가 파를 이렇게 마늘도 올리고 싸주시면 돼요. 이 끝이에요. 이렇게 싸서 끝입니다. 이제 한 거를 후덩이 올리면 됩니다. 처음에는 중간불로 제 기준으로는 한 10분, 그 다음부터 한 30분 정도는 약간 뒤집어 가면서 한 30분? 이렇게 이렇게 기다려 주시면 됩니다. 펴야 돼. 이걸 좀 펴야 돼서 그래. 이거 뭐 털이 좀 이렇게 뽀송뽀송하게 올라와야 돼. 이게 겨울 동안 좀 이렇게 놔뒀던 거를 좀 해야 돼서 넓게 펼 수 있는 데는 어딘가 해서 이렇게 한 거지. 그래서 옷걸이로 쓰고 계시는군요. 이게 무슨 옷걸이야, 이불 걸이지? 자, 이거는지 아니건지는 한번 열어봐야 됩니다. 근데 이거는 물이라고 생각. 어머. 이게 너무 놀라지 마세요. 원래 다 이런 거예요. 놀라시면 안 돼요. 이거는지 아니건지만 일단. 어머, 어떻게 타는 것 같아? 왜 자꾸 타는 거야, 나? 탔는데? 오늘도 탔네? 왜 탔을까? 약한 불로 했는데? 이 껍데기에서 탔구만. 아, 원래는 제가 이렇게 많이 태우진 않는데, 방송 많이 보셨잖아. 많이 태우진 않는데요. 껍데기를 한 적이 거의 없거든요. 껍데기를 하니까 타네. 원래 이 수육이 바삭바삭한 거였나? 새끼 없는데? 이상하네. 원래 님들아 이거 40분 말고 30분만 하세요. 됐어? 자 이렇게 이덕윤 입이 작으니까 언니, 언니도 먹기 싫어? 아니 되게 많은 부분 넣어줄게. 아니 아니에요. 오케이. 언니 드세요. 언니 나 먹고 먹게. 저도 한번 먹어볼까요? 좀 큰 게 해가지고 저는 그래도 두 점은 넣어야 되지 않을까요? 하나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오늘 우리 님들이 궁금해하시는 보쌈을 만들어 봤는데요. 원래 이렇게 안 너무 탄 거예요. 솔직히 40분은 좀 오버였던 것 같고 30분 정도만 맞춰서 불저절 좀 잘하시는 걸로 해가지고 촉촉한 고기를 만들어서 아주 맛있게. 김장 요즘에 끝나셨나요? 고소. 냄새가 좋죠? 설탕을 좀 넣으면 좋아요. 달달하고. 잠깐만. 참기름 더 넣어도 돼. 좀 강해야 돼, 맛이. 김치. 네, 안녕하세요. 이짧은 해님입니다. 아니, 지금은. 사실, 오늘 보쌈하고 김치말이국수를 같이 찍는데, 이게 그 김치말이국수는 바로 먹어야 돼서 먹방 전에 기습으로 찍고 있거든요. 뒤에서는 지금 보쌈이 지글지글 끓고 있고요. 일단은 소면을 넣도록 하겠습니다. 맨날 매딘분 하십니까? 소면은 매딘분 하세요, 매딘분 하세요. 근데 모르겠어요. 그냥 저는 이렇게 해요, 그냥. 이거를 뭐, 매딘분짜리야? 9인분짜리인데, 한 이렇게 한 줌 해요, 한 줌. 한 줌? 보다 좀 더 해야 되나? 이 정도? 이렇게 해서, 이걸 끓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궁금해 하시는 거, 어떻게 냉면 육수를 어떻게 하시나요? 그래서 딱 쇠고기 육수 두 개에, 동치미 육수 한 개 정도를 저는 항상 이 비율로 같이 넣습니다. 이거는 슈퍼에 샀고요. 이거 얼려놨어요, 냉동실에. 하나는 시원하게 먹기 위해서. 그리고 하나랑 이렇게 부으면 돼요. 지금 정신이 없습니다. 자, 차를 떨어세요. 지금 먹방 준비를. 씻어줘야 되는 게 그래야 좀 쫄깃해져요, 면이. 너무 많이 썰어놨나 보다. 이 정도가 딱이네. 아까 김치 했던 거. 김치 맛있으니까 많이 올려도 될 것 같아요. 냄새, 꼬시한 냄새. 어떻게 하면 좋아? 너무 꼬시한 냄새 좋다. 이렇게 됐죠? 이건 갖다 놓고 이제 고기를 잘라야 돼. 그렇죠. 고. 어머, 지대로다. 웬일이니? 웬일이니? 맛있겠다. 어머, 고기 색깔 보소. 이거 어떻게 할 건가? 이렇게 하면 예쁜가? 이거 너무 큰데? 한 정산? 됐어. 이렇게. 오케이, 합시다. 자, 고고! 어린이들 들어오시나, 들어오시나? 어서오세요, 어서오세요. 모두 모두 어서오세요. 너구리님 어서오시고요. 이슬님 어서오시고. 가세요, 금방 찍고.